가서 호랑이가 편히 쉬죠. 그런데 그 장치를 하는 건데 이 장치에서 직원이 실수를 하지 않았나 추출하고 있습니다. 사육사가 먹이를 줄 때 호랑이를 뒤편 내실로 유인한 뒤 바깥쪽 잠금 장치를 이용해 철문을 닫아 우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호랑이는 이 문을 통해 빠져나왔는데요. 그리고 이곳을 배회했습니다. 자칫 이 문을 통해 빠져나갔을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육사를 문 호랑이는 재작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것인데요. 얼마 전에 사육장을 이곳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임시전시장입니다. 왜 임시전시장? 호랑이 숲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어갖고 올 12월 달 되면 호랑이가 여기 있는 호랑이도 다 호랑이사를 다시 옮길 예정입니다. 현재 여우사에서 임시 거주 중인 호랑이. 사나운 맹수를 보호하면서도 그 안전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그 호랑이들을 여우사로 옮겼다는 게 1차적인 문제고요. 맹수류를 그 전시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관리 부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격리 조치에 취해진 호랑이, 불투명한 사건 정황 등 조속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To Anyone의 리더 CLC가 뮤직비디오에서 전신 노출 연기를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해외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는 To Anyone을 보기 위해 많은 팬들이 공항을 찾았는데요. To Anyone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뮤직비디오 반응 뜨거운 느낌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신곡 뮤직비디오에서 전라 노출로 감정 연기를 선보인 CLC.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자마자 네티즌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역시 화제가 됐던 건 CLC의 노출이었습니다. 더 수위가 높은 콘텐츠들이 클릭 수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니까 요새 나오는 신인 뮤지션이나 이런 팀들에서 회사에서 기획적으로 그런 식으로 노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돌 스타들의 노출, 일명 19금 코드는 수위가 높아질수록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한쪽에서는 그러한 이슈를 위해서 일부러 19금 코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을 봤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게 좀 성적인 이미지가 아니고 완성도가 저희가 봤을 때도 좀 괜찮으니까. 가인 씨 역시 한 방송에서 이런 주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좀 많이 억울하긴 하죠. 음란한 사랑 되게 외설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가요에서는 특히나. 하지만 최근 가요계에 만연한 19금 코드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성인들만 즐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중고등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이런 콘텐츠를 동시에 같이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이돌 스타인 만큼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우 연정훈 씨가 사진 공모전에서 1등에 당선된 사실이 밝혀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이 전시된 곳에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바로 이 사진이 연정훈 씨의 작품입니다. 아, 멋지네요. 처음에 봤을 때 이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연정훈 씨 얼굴 잘 안 보이지만 한가인 씨가 있으니까 이제 안 거죠.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꼬 부부답게 사진 속에서도 함께한 두 사람 1등 부상으로 스웨덴 왕복 항공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좀 의아했고요. 고맙기도 했고. 네, 사실 연정훈 씨는 지난 5월 개인전을 열기도 했었죠. 사진으로 하면 그게 경로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냥 조용히 진행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사까지 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그런데 사진을 본 사람들은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너무 이쁜데요? 이뻐서 대상 준 거 아니야? 한가연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사진 자체보다 모델이 예뻐서 1등이 된 거 아니냐는 건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예술성이랑 그다음에 주제에 맞는지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연정훈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프레젠테이션도 좋았고 전문가가 보는 연정훈 씨의 사진은 과연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연출이 잘 됐고 고가 카메라로도 찍으셨잖아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보통 저렴한 게 1,000만 원대에서 비싼 최고 기종 같은 건 한 5,000만 원 정도 하는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조명도 한두 개 정도 사용하셨고 카메라도 두 대 들고 가셨고
이거 전체를 혼자서 세팅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앞으로 배우뿐만이 아니라 사진 작가로의 활동도 기대해 볼게요. 비싼 연출이요.